최근에 만나고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 여자들을? 아니면 지금 본인 지인처럼 했던 사람이 자꾸 뒤에서 자꾸 몰라.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응? 그리고 본인은 몰라. 남들 앞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내가 입에 복은 있어. 근데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응? 근데 왜 부부 생활도 가정도 이제 싫어? 응? 하지. 아니요. 아니요, 좋은데. 좋아? 예. 응? 남편하고 서로 가는, 근데 왜 애를 안 낳아? 주셔야 응? 근데 원래 본인 둘 지운 거 없어? 응? 응. 근데 애 아니야? 응? 이 사람 애 아니래. 낫죠. 있어요. 예. 어렸을 때. 네. 맞아요. 응? 응? 원래 작년에 왜 가졌어야 했는데 못 가졌어? 없었는데. 응? 본인 애들 시험관 했어? 해봤어? 아니요. 왜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왜 이제 자궁 약한 건 알아? 안 좋은 건 알죠? 네. 응? 왜 시도 안 해보려고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애는 갖고 싶다며, 둘 다. 예. 남편도 기다리는데. 아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응. 굳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는 놔줘야지. 힘들게 해가지고 기다려. 애기 같은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은근히 바래. 예, 이제 서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긴 하긴 한데 좀 자연스럽게 되면 감사히 이제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그럼 너무 많은 이제 하나는 애기한테도 있어. 아 있어요. 근데 그냥은 못 난대. 시험관을 해야지. 정말요? 그리고 삼신벌은 풀어내야지. 응? 다 각자야, 애가. 응? 응? 몰라, 본인 둘이 있는데, 응? 태아령은 이거 잘 걷어줘야 돼. 애 낳고 싶으면. 그래서 본인 자궁 안 좋은 거야. 응? 이게 칠성 벌이야. 남편은 착해요. 응? 본인 말이 하면 다잘 들어줘. 응? 그런 사람 없어. 응? 그리고 몰래 맞아요. 헌신적이래, 본인한테는. 성격은 있어. 응? 근데 본인한테는 몰라 다 맞춰준대. 이쁘대, 아직도. 응? 잘해요. 진짜 잘해. 그 정도면 좋은 남편이야. 맞아요. 응? 근데 서로 간에 어쨌든 그런 거는, 근데 집좀 이사할 생각 없어? 지금 이사했어요. 언제 했어, 이거를? 근데 왜 보지도 않고 급하게 이사를 했어? 나가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정말 응. 10월 말일 정도 했어요. 10월 근데 27일. 이 집에서 오래 산다는 소리 못해. 네, 맞아요. 응? 또 구해서 나가야 돼. 근데 분양 받은 게 응. 있어서 예, 또 금방 또 가야 돼. 해야 돼요. 응? 어느 쪽에 다녔어, 지금? 안성. 안성? 네네. 집은 몰라. 그 집은 좋아. 편안하대. 어디요? 진짜 그냥, 다 갈지.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오래 살진 않아. 아, 그래요? 또 받아야지, 하나를 더. 움직여서 가야지. 응? 돈이요. 본인 뭐 저거 잡을 때돈 있어서 잡았어? 그러긴 하죠. 응? 거기서 또 뛰어서 움직여서 또갈수 있어. 아, 그래요. 주택은 안 될까요? 응? 주택은 조금 더 있다가 한 나이. 10년 뒤? 그냥 많이 나이 먹고. 맞고 차라리 그때는 전원주택을 가. 예, 그러니까. 그게 꿈이거든요. 그거, 왜냐면 남편도 그게 제일 좋아. 본인한테도 좋고, 본인은 화초 키우고, 네, 뭔가 전 그렇게 키워서, 하고 싶어요. 예, 응? 맞아요. 지금 옆에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근데 남편은 별로 그런 거안 하고 싶대. 있어요. 맞아요. 편하게 그냥 시멘트 아파트에서 다 그냥, 어. 부어버린대요. 근데 본인은 그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 맞아요. 그 새싹. 계량도 맞아요. 얘기해. 본인은 대화도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응? 배추랑 네, 조금씩 키워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응. 그 군산 쪽, 그 주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할수 있어요. 응, 나쁘진 않으니까. 나중에 그때 나이 먹고. 내잖아. 10년 뒤에. 근데 네, 왜냐면 맞아요. 앞으로 5년, 7년, 8년까지는 남편이 움직일 마음도 없어. 맞아요. 지금은 아니고. 응. 맞아요. 지금도 벌이 그 나쁘지 않아서 본인 돈잘 갖다 주는데 뭘. 응? 그 정도 못 버는 건 아니야. 맞아요.
응? 아니 잘하니까 뭐 다 뭐. 그치. 네. 다 채울 수는 없어. 그럼요. 본인 애들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네네. 네. 근데 본인 애들 만났던 것도 얼떨결에 만났대. 근데 조상이 연결해 준 거야 본인 애들은. 감사합니다. 응? 그쳐 지나갈 수도 있었어. 맞아요. 그렇죠. 응? 근데 그렇죠. 불꽃이 빨리 터서 둘이서. 그렇죠. 응. 그렇죠. 그 남편도 본인을 진짜 많이 좋아하고. 네. 그 저도 많이 좋아. 응. 부부는 괜찮은데. 네. 몰라 자식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어. 올해 올해 가면 90월 달 동지 딸이 있었단 말이야 자식이. 아. 응. 그러면 내가 자 내 몸 먼저 관리하고 해야지. 지금 그래서. 응. 아랫배가 차단 말이야 많이. 네. 그런. 뜸 같은 거. 뜸 떠서 될 것 같아. 그래서 옛날 30부정이 들었다고 하잖아. 30부정을 잘 풀어서 움직여 놔야지 본인한테 애 들어와. 그럼 애 들어오면 본인은 몰라. 그 되게 낳기까지는 어려운데 나놓고 나면 본인한테 되게 많이 도움 많이 되기가. 왜냐면 본인은 몰라 마음에 큰 욕심은 없어. 애기요? 아니 그냥 내가 살면서 큰 욕심은 네, 없어. 맞아요. 먹고 사고 쓸고만 있으면 됐지 내가 큰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그쵸. 행복 작은 행복을 찾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 포커스를 주고 움직이고 몰라 진짜 애 낳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면 몰라 저 잘 걷어놔. 뜸 떠서 뜸 떠서 그 고기가 낫지를 않아. 아 예. 응. 아 예. 응. 그 태아량은 내가 잘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본인한테 괜찮고 몰라 본인은 밝은 기운이 많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본인이 네. 좋아해. 네. 응. 근데 꼭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항상 살때 그게 도화살이야. 왜 그래요? 응. 왜냐면 본인은 화려해 보인다면 꽃이란 말이야. 네. 나는 누구한테 관심 없어 별로. 뭐, 나 진짜 일도 없어요. 응. 근데 관심... 쟤네들이 나 보면 쟤는 꼭 잘난 척하고. 제가? 응. 그렇게 네? 보여. 얘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본인은 쟤네들이 뭔 짓을 하든 나를 맞아요. 헐뜯든 관심도 없어. 근데 쟤네들이 나가 꽃이니까 어때? 내가 관심사야. 쟤네들한테는. 응. 그러니까 자꾸 시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집에만 있어요? 아니지. 집에만 있으면 숨 막혀서 못 살게. 아니 진짜 저는 관심 없거든요. 사람도 없어. 일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응. 우리 이제 신랑 나 뭐 응. 그냥 본인도 소리... 나가는 것도 그냥 용돈 삼아 움직이는 거지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마음 없잖아. 네. 지금은 그렇죠. 응. 근데 이걸로 근데... 해서 돈은 벌 수는 있어. 근데 욕심을 가져야 돼. 이게 네. 그리고 본인은 거짓말을 못해. 맞아요. 얼굴에 다 쓰이고. 응. 근데 뭔지 제품을 팔고 네. 움직이려면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본인은 과장을 못해. 맞아요. 저는 그냥 남들 봐봐. 근데 화장품 하나 팔라고 해도 과장을 안 하겠어? 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어. 저봐. 그게 욕심이잖아 솔직히. 네. 근데 그런 건 조금은 가져야 돼 본인도. 아니 근데 그렇게 내가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가꾸면서 나를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은 나는 괜찮은데 굳이 뭐 내가 제품을 들고 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는 못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근데 좋은 거니까 네, 좋은 거니까 알리기는 쉽고 권유는 해주고 왜 내가 좋아졌으니까 쓰고 그렇죠. 저도 이제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효과만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또 듣는 입장하고 내가 하는 입장이 또 다르니까 그럼.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그치. 또 쟤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친하더라도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니까 근데 그거 버려야지.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버려야지. 나는 그런 예, 저도 전에는 이제 화장품을 했었어요. 마트 안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부담져가면서 내 말이 부담스럽나? 부담스럽지는 않아. 네, 본인이... 저는 부담 절대 안 주거든요. 그 제품이 진짜 비싼 것도 아니야. 맞아요. 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냐면 근데 본인이 또... 팔았을 때는 고가도 팔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저렴한 거야. 네, 맞아요. 근데 효과는 그거보다 더 좋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거 정말 좋은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듣는 입장에서는 또. 본인도 처음 접할 때는 그렇잖아, 뭐든지. 근데 그렇죠. 내 나의 어쨌든 제품을 움직이고 하려면 PR은 해야지. 근데 자꾸 알리래. 몰라, 본인 알리면 괜찮대. 그건 그래서, 나랑 맞아. 아, 괜찮아요. 응? 근데 내잖아. 그냥 본인 말대로 나 보고 그건 네네. 아니지. 쟤네들도 정확하게 쓰고 움직이고 해볼게끔 그렇죠. 10명이 홍보 효과 하는 거하고 한 명이 지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어? 그럼 10명을 아,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예전에는 방판이라고 해서 제품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선 피부를, 내 피부를 보고 추천하고. 이렇게 접근 간접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이렇게 자연, 난 그게 이제 좋은 거지.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제품을 들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해야지. 아, 그래요? 그랬잖아. 10명만 만들어 놓으면 10명이 또 지가 지내고 홍보하겠지. 본인처럼 좋은데 안 홍보하겠어? 근데 제가 선생님, 이제 최근에 이 제품을 응. 알아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서 좀 그래, 그래도 좋아, 얼굴, 응. 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제 매니저, 파워 매니저, 뭐 대리점, 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파워까지는 했어요. 근데 대리점장을 하려면 이제 목돈이 또 생기고, 이제 내가 일을 쉬다 보니까, 한 2, 3년 쉬다 보니까, 6개월만 고생해. 예? 6개월만.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내가 목표가 이제, 아, 이걸 해도 될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사업을 하더라도 얼굴이 선전이니까 연결이 그냥 용돈벌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대리점장까지 그거를 내가 해도 딴걸 하더라도 이게 괜찮을, 괜찮죠?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제품이 금액 대비 가성비가 몰라. 좀. 나는 몰라. 애기가 그래. 그래서, 괜찮대. 아, 잘해. 감사합니다. 어? 근데 왜 자꾸 내가 주춤한다고? 이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그 사람, 나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싫고. 아니, 부담이 안 되는 선이잖아, 솔직히. 여자들 화장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안 써. 사람의, 다 쓰죠. 그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응. 이 제품 안 쓰더라도 다 써. 몇만 원이라도 사서 응. 쓴다고. 근데 이왕이면 효과를 보고, 그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본인은 해서.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 비싼 것도 그렇죠. 말로만 비싸지 거품이잖아. 몰라, 난 본사 회장이 아니기 응? 아니, 이거 말고 때문에. 본인 제품을 팔고 움직였을 그렇죠. 때 만약에 중간에서 빠지고 난 게, 마진이 그렇죠. 그게 80% 마진이에요, 거의. 위로 따지고 올라가면. 그렇죠. 이로 따지면 그 저는. 원 자재값은 별로 안 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몰라, 거품이 없대. 그러니까, 진짜 사이버 효과가 좋아요. 아, 여기 보내고 싶다, 진짜. PR 좀, PR 좀 하고 진짜 모르겠어. 그렇대. 싶다. 아, 괜찮대. 계속 해. 이거 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이제 나서래. 그래요? 아, 집에 2, 3년 쉬다 보니까 이게 막 살도 찌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랬잖아, 또 자신감 가지라고. 전에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면은 본인은 또 그만, 왜, 또 하다 보면 본인은 또 내가 입에 복이 있어. 아, 그래요? 응? 남들의 나한테 좋게 보여진단 근데 말이야. 응? 시기는 시기하면은 내가잖아. 왜, 나는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쟤는 이쁜 척하고, 남들이 볼때 그래. 아, 이쁜 척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 응? 말 한마디. 왜, 지는 그렇게 못해, 딴 사람들은. 설명을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급하게 또이 제품도 본인 쓰면서 지금 빨리 올라온 거야. 네, 그렇죠. 응? 근데 그렇죠. 본인이 남들처럼 막 진짜 미친 척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럼 집에만 응. 있었어요. 근데 나는 올라갔어. 네. 남들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 응? 그런 거 배워 본인이 잘하는 거야. 아, 근데 그래요? 조금만 더 PR하고 움직이래.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부담스러워. 안정기만 올라오면 어차피 재구매는 된대. 아, 그래요? 아니, 최근, 이제 저 계속 맨날 지금 쉬다 보니까 집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 뭐 학원이나 어디를 가는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생각지 않게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그러긴 하긴 하는데, 하고, 뭐지? 저번 달에 또 그렇게 되긴 했거든요. 알려야지. 알리면 된대. 그거 비싼 부담스럽게. 제품이 아니어서. 맞아요. 근데 혹시 내가 얘기하는 게, 왜 제가 또 못가리잖아. 못 가리다 보니 진짜 좋아 이렇게 하는데, 또 듣는 입장에서는 또얘 보고. 뭐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까 봐 근데 생각이 많아지더라. 본인은 원래 피부는 좀 좋아. 예 관리를 잘했어. 예 전에부터. 저는 예 그러니까 그 동생도 나한테 언니는 원래 피부 좋았잖아. 야 니들 하나씩 두개쓸때 나는 8개씩 열심히 썼어. 공짜는 없잖아요. 뭐든지 그럼. 정성이니까. 예 그래서 조금만 하면 괜찮아. 아 근데 그래요? 요거는 부업이래. 또뭐 하고 싶은 게또 있대. 예, 저는 이거를 부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언가, 아직 내가 뭐, 생각 뭐, 그런 기회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얘는 부업이라 생각을, 연결고리가 그리고 되는. 원래는 본인은 강단에 서면 좋아. 뭘 배워서 난 강단에 서서, 아니면 여기도 책임자가 돼서 뭔가 사람을 가르치고 관리해야 돼. 관리해주고 움직여. 사람을 키워주고 양성해주고. 잘 맞아. 왜냐면 그래요. 말에 힘이 있어. 딱. 그 포인트만 얘기해줘. 맞아요. 이게 잘 돌아간단 말이야, 머리가. 그리고 일머리는 잘 돌아가. 다른 건안 돌아가. 아, 그래요? 그 사람 심리를 빨리 캐치해. 성향. 네. 그럼 그게 안 봐. 장점이야. 근데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직성이 세서 그래. 이런 직감이 있어서. 그러면 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예, 섞질 않거든요. 근데 가식도 떨어요. 근데 좀 배워야 돼, 그거는. 가식을. 이게 안, 체질이. 맞아요. 그게 안 돼요. 네, 여성적인 면도 있는데 본인은 남성적인 면이 추진력이 더 많아. 네, 맞아요. 추진력은 하나 꽂히면은 그 해야 돼요.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 건 남편은 조금 덜해. 많이 덜해요. 왜냐면 거기는 생각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맞아요. 움직여봐야 예. 새님이야. 여자 같은 새님. 맞아요. 너무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 잘 맞는 거지. 둘이서 맞아요. 본인은 양적인 사주지, 남편은 음적인 사주지. 음력이 맞잖아, 저렇게. 둘이 있으면 행복하지. 예, 감. 더 챙겨주잖아, 남편이. 하나하나 챙겨주고 소심하고 챙겨준 거 네, 더 잘하고. 맞아요. 본인은 탁탁 질러갖고 그냥. 울고 계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어떻게 저러지? 인간 문화재다. 그럴 그것도 정도로 본인 너무. 복이야. 늦게 막, 근데 일찍 만났으면 저런 사람 못 만나. 맞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로 힘들 때 만난 거야, 그리고. 맞아요. 저 맞아요. 그래서 빨리 숙소가 빨리 된 거야, 둘이서. 근데 초년에 만났으면 저 사람도 만만치 않거든, 고집부리면. 예, 있어요. 근데 내가 져주는 척 하는 거야, 본인은. 그래야 편하니까. 저요? 젖을 수 있는 거는 뭐, 그럼. 근데 네. 본인은 과감하거든. 네. 땅큰걸 터뜨리지 작은 거에 작은 거에 목숨 걸진 근데 않아요. 남편은 작은 거에 목숨 걸어. 네. 그러니까 왜 작은 거에다가 그러지? 근데 워낙에 10가지면 9가지 반을 잘하니까 그래 저게 마지막 자존심인가 보다. 알았어. 이제 이러죠. 잘하는 거야. 네. 거기서 또 본인 코 들었어. 그러면 못 사는 거야. 맞아요. 서로가 서로 마음을 읽어주니까 좋은 거고. 남편한테 7, 9월 달에는 어디 상가집 가지 말라 7월 달, 그러고. 7월 달, 9월 달. 양력으로요? 음력으로요? 그때는 음력으로. 좀 조심하고. 본인은 이달하고 다음 달, 너무 나대지 말고. 그냥 이 방금 그 화장품에 아니, 대해서 그런 물어 거는 내 했잖아. 하라고. 그거는 괜찮죠? 물어보면은 물어보면. 무서워 정말. 왜냐면 본인이 기어서 그래. 나 그래서 사람이 싫어요. 말안 섞어요, 저는. 정말.
이게 참 오해가 가는 거야. 오해가 무섭더라. 그게 도화살이야. 사주에 어. 있는 거야. 내 사주에. 아. 응? 꽃이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남들 보면 다 화려해 보이는 거야. 안 해도 화장을 안 해도 나는 화장 많이 한 것 같고 어. 화려해 보이고 어. 쟤는 말을 조곤조곤하면서 그런 말을 해도 남들 볼 때 쟤 가식단다고 하고 하나도 아, 없거든. 갑자기 상처받아. 응. 가식이 하나도 없거든. 어이, 저 일도 없어요. 아니 안 섞으면 안 섞었지. 응.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시기하는 여자들이. 재수없게 보는 거네요. 그냥. 잘못 보면 재수없는 거죠. 그죠. 재수없는 거죠. 아, 갑자기 여러분. 아, 저는 장사 뭐가 할까요? 일단 장사보다는 사람은 지금 이거를 올 내년은 요거를 해서 좀 자리를 잡아놔. 아, 그래요? 그래 놓고 요걸 내가 펼치든지 네. 해서 내가 사람을 양성해서 내 밑으로 끌어내리든지. 그게 뭐 점장 뭐 이게 뭐 그것도 그거지만 돈이 넣어야 이게 물건을 사야 이제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단계 같은 어 예, 그런 이런 걸 처음 저도 접해봐가지고 이제 어차피 제품이 좋으니까 사용하는데 어차피 하는데, 내가 사서 예, 남한테 팔아도 되잖아. 예, 그렇더라고요. 점장급은 이제 워낙에 이제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많이 해, 받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내가 1, 2년은 더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펼치기가 편안하지 혼자 뛰어서는 이거는 맨땅에 하긴 헤딩하기 힘들어. 아, 그렇죠. 한두 명은 늘려서 내 제품을 소개를 할 수 있지만 돈 벌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걸 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수입은 들어와야지. 그렇죠. 난 맨날 무료봉사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돈이 좀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올해는 사람을 좀 주변에 놔. 그래서 조금 뭔가 만들어서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내년 가서 조금 그걸 치고 올라가서 돈을 하면 되지. 아, 그래요? 올해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하고 알바를 할까 막 그랬었거든요. 아, 집에 너무 쉬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 혼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남편은 쉬어도 된대. 예, 맞아요. 그냥 어디 다치고 오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본인은 뭐라도 나가서 배우든지 움직이든지 해야 돼. 활동해야 되는 사주라. 알바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여기다 조금 포커스 더 주고 아, 그래요? 조금 더 활동을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댄스 강사나 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영화 강사나 이번 주부터 하기로 배우기로 강사. 했는데 예. 아니면 필라테스도 괜찮고 예 그래서 해요. 근데 이 나이에 할 수 돼요? 있죠. 괜찮아요? 그럼 내 자 입에 복이 있어. 사람을 냈잖아. 리더는 잘해. 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돼. 아, 그래요? 내가 남을 가르치라고 하잖아. 지시하고 움직일 수 있어.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을 해주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없는 말 해주진 않아.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돋는다 생각하면 돼. 뭔가 나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지, 준비 과정. 그냥 내년에 뭔가 탁 치고 가면 되지. 그리고 그 화장품 부업처럼 하고 본인이 강단에 서려면 몰라 요가든지 필라테스든지 댄스도 더 배워야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화려해 보여 옷 입어보면 본인이 네. 앞에 서 있으면. 아 화려한 거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이뻐 보이게 만들어줘. 아. 근데 살을 좀 빼야 돼. 맞아요. 지금 6kg 쪘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감이. 그래도 남들 볼 때는 살쪘다고 안 해.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네, 절대 뺄 게 어디 있다고. 근데 속에 20살 있잖아, 저렇게. 네. 근데 나는 본인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있죠. 좀만 더 빼면 해도 되지. 그죠? 뺄 수 있죠. 뺄 수 있지. 그럼요. 이분 혹시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 한번. 이분이에요. 그 지금 저기 위해서 그 화장품의 이 사람 욕심 엄청 많아. 그죠. 지는 거 싫어해. 내 위를 밟고 올라가는 거 싫어하고 말로는 사근사근하는데. 그죠. 근데 욕심. 예. 조심은 해요. 아 그래요?
해줄 때는 다 해줘, 맞춰줘. 네, 지금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를 해야 자기. 그리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근데 나... 저런 건 배워. 가식 잘 떨어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건 배워야죠. 아휴. 정말 힘들어. 그리고 몰라. 강단에 서면 본인 화려하니까 차라리 강단에 서서 움직이면 또 거기 있으면 또 홍보가 되겠지. 그렇죠. 응. 3개월 그... 동안 살을 빼. 빼고 올까요, 제가? 응. 한 3kg만 빼. 3kg만 빼면 돼. 아, 그래요? 응. 어. 어태가 더 나지. 그죠. 남들은 어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만족. 내가 스스로가 안 돼. 그죠. 이 각이 안. 음식은 때깔인데 사람은 각이네. 각이 안 쓰더라. 아, 그래서 아. 어쨌든 해보세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네. 선생님 저 그 평택항 쪽에 그 조합 이게 몰라서 신랑 만나기 전에 노후 대책으로 나중에 하고 분양 분양은 분양인데 이건... 조합원 아파트예요. 근데 아직 삽질을 못했어요. 4년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도요? 아직도요? 합의가 안 들어. 3년이 좀 더, 2, 3년이 더 지나가야 되지 않냐, 자꾸 그래. 근데 뭐 어차피 뭐 지금 해도 돈이 또 이제 넣어야 하니까 늘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긴 하긴 한데. 몰라, 문서 또 아까 얘기했잖아. 또 하나 또 들어온다고. 저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문서 하나 더 들어온다고. 그럼 이거 또 나한테 기회가 오지. 오기는 오는데 쟤네들이 단합이 안 돼. 그리고 지금 노조라고 하는 그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반은 없는 조합원을 만든 거야. 돈이 없어 그리고. 세워지긴 해요. 세워지긴 한데. 아. 시간이 조금 걸린대. 아, 그래요? 아. 무너지진 않는데 없어지진 않는다고 자꾸 그러네. 그러면 됐지 뭐. 세워만 지면. 그렇죠. 세워만 지면 돈 버는 거예요. 아, 돈 벌어요? 근데 세워질 때까지가 시간이.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이제 우선 목돈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세워지기만 하면 이제 그 마음을 갖고는 있거든요. 세워는 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꾸 그래. 아. 아셨죠? 됐죠? 네. 네. 장사는 안 해도 돼요? 아직은, 올해는 좀 피해요. 아, 네.